있습니다. 일반의 박지영 선수도 긴거리 승부가 가능한 선수 역시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의 박지영 선수 뒤쪽에는 5번의 김민수 선수입니다. 5번의 김민수 선수 역시 긴거리에 강한 모습 보이는 선수. 1번 바깥쪽으로 5번의 김민 선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번과 5번, 5번과 1번의 힘싸움. 5번의 김민 선수가 바깥쪽 안쪽으로 1번의 박지영. 1번과 5번 그 뒤쪽에는 7번의 김우영 선수와 3번의 문인재 선수입니다. 3번의 문인재 선수가 뒤쪽에서 올라옵니다. 5번의 김민 선수 뒤쪽에는 7번의 김우영 그리고 바깥쪽 안쪽에는 1번의 박지영 그리고 6번 이용희까지 5번과 7번 6번 6번 뒤쪽으로 2, 3위 접전 경주가 펼쳐집니다. 치열한 접전 경주 속에 뒤쪽에서 어느덧 올라온 6번의 이용희 선수 6번의 이용희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누가 먼저 치고 나설 것인가? 제9경주 특선 경주 1번 김동훈 선수 옆쪽으로 5번 김범수 선수 5번 김범수 5번 김범수가 먼저 스파티 5번 김범수 뒤쪽에서 독점적으로 막 하고 있는 7번 황인혁 선수 바깥쪽에서 맞받아치는 2번 원신재 선수입니다. 2번 원신재 선수가 역전에 성공할 것인가 바깥쪽 2단 처치기를 던지는 3번의 류재열 선수 3번 류재열 선수가 단독 선두 3번 류재열 바깥쪽 6번 김연경 안쪽 7번 황인혁 선수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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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7번 3번 류재열 선수의 폭발적인 스퍼트가 돋보였던 경주 제9경주 특선 경주였습니다.